근데 미래야, 너 어떻게 유학은 생각해 봤니? 엄마, 나 갈게, 유학. 그래. 정말 잘 생각했다. 어머, 아가씨 유학 절대 안갈 것처럼 굴더니 어떻게 마음이 확 바뀌었대요? 저 잠깐 학원에 좀 다녀올게요.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나도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 같이 나가자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 저기, 어머니. 아가씨가 유학 간다는 거 보니까 정말 금선생한테 마음 접었나 봐요. 전부인까지 나타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당장 정 여사한테 맞선 날짜 잡으라고 해야겠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오히려 탈날 수 있어. 기증을 못 하다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검진 결과 기증인 분그 체중도 미달인 데다 저혈압까지 나와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니, 몸무게야 수술 전까지 어떻게든 늘리면 되는 거고 대체 저혈압이 뭐라고 기증을 못해요? 선생님, 우리 제니 예정대로 수술해 주세요. 네? 선주야, 저혈압 환자 잘못하면 쇼크 올 수도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기증서 찾고 계시다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어? 이제 와서 다른 기증대를 언제 찾아? 잔디야, 너 얼른 선생님한테 너 괜찮다고 말하고 빨리 수술해달라 그러자, 어? 잔디야, 제발. 어서 잔디야. 엄마. 이선주, 정신 좀 차려. 너 이러다 잔디까지 위험하게 만들 거야? 우리 제니는 어떡하고, 우리 제니